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교계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 공존, 비핵화와 교류 협력에 관한 진전된 성과를 이뤘다며 남과 북이 이번 합의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종교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북단에 교회협 총무만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한국교회 편가르기는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에도 장애물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